네, 오늘 가요 무대는 뭐 연말이자 월말 오늘 그 신청곡으로 같이 여러분과 듣고 있습니다. 에, 계속해서 이번에는 미국 버먼트에 사시는 정순영 씨가 보내오신 사연과 사진을 소개하겠습니다. 이분은 부모님과 저의 6남매는 1969년까지 부산시 부산진구에 살았습니다. 그 후 저는 경기도 오산으로 와서 미국인과 결혼해 미국으로 오는 바람에 가족과 헤어지게 됐습니다. 오산에 있을 때 친정어머니가 동생을 등에 업고 저를 찾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. 미국으로 온 후에는 남동생이 제가 살던 오산을 찾아와 슬피 울고 갔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. 세월이 더 가기 전에 어머니 백옥순 여사와 형제들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진과 함께 편지를 띄웁니다. 이런 애절한 사진, 사연과 함께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48년 전에 19살 때 찍은 사진이랍니다. 이 정순영 씨의 모습을 보시고 가족, 특히 형제분들, 또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면 더더욱 좋고요. 저희 가요 무대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아마 정말 반가운 그 가족의 재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기대하겠습니다. 그러면 정하신 노래 같이 들어보죠. 박수로 청해 주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. 잊어버린 그 약속 잊어야